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에 관해서 실물 자체를 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물 자체 최소한 재판에서 실물 자체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대통령은 그 사이에 탄핵돼서 나가버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서야 아마 태블릿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성 질서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이 진실을 영원히 파묻고 가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조인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수사와 재판이 그냥 정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상을 30년 지내면서 법조인으로 살아보고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켜보니 점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도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어떤 현실, 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